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길막 문제 때문에 뒤에 드러나는 이야기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불법 행위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도시에서 이렇게 공원에 잔잔한 불편한 상황도 동네 반장한테 말해도 금방 해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면장님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이제 좀 기다린 이유가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나 이 터울을 둬야 돼요. 지금 환경부도 제가 다시 민원 넣어서 나온 거고, 산업계도 제가 다시 민원 넣어서 나온 거죠.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불법 성토, 산지 훼손, 불법 벌목, 도로교통 방해, 뭐 환경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진짜 뭐 여러가지 진짜 까도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가지 불법 행위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저는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민원 처리를 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며, 또 다른 사항으로도 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는 형법 제122조에 의거해 공무원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죠. 이걸 또 보고 간 면장님 그리고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지금 우리 시청자들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흥분하고 이건 아니다 이럴 정도인데 현장 보고 갔죠. 나 참 진짜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적 대응을 여러분들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죠. 이 공무원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지금 이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에게 조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팁, 또 우리 시청자님들, 공무원 출신들, 또 현직 공무원들도 계시죠. 자, 저에게 팁 좀 주실 게 있거나 하시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많은 응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정말 많은 꿀팁 여러분들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장님 죄송하지만 좀 그래요. 제가 그리고 면 담당 공무원, 우리 할 말 많죠. 자, 처음 통화할 때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치사하게 통화 기록 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한 것들 녹음본 있지만 치사스럽게 까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치사할지 모르겠죠. 저도 지금은 치사스럽지 않게 까지 않지만 치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조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 보고 있으면 저 안 치사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